자, 그 다음에 요건 뭡니까? 요거는 단면적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 요거를 우리는 또 전단 응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뭡니까? 단면적에 대해서 비틀려고 하는 비틀림 응력. 아, 그랬더니 인장 응력, 압축 응력, 전단 응력, 비틀림 응력. 오호. 아까는 힘의 인장 응력. 그죠? 근데 압축 응력. 그죠? 그 다음에 압충하중, 인장하중, 그 다음에 전단하중, 비틀림하중, 굽힘하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하중이 아니라 뭐라고요? 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응력.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응력이라는 말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단위는, 응력의 단위는요, 응력. 우리가 이건 이제 스트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응력의 단위는 kilogram force per centimeter의 자승입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단면적분의 힘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단위가 다시 한번 쓰면은 자, 요렇게 표현이 된다. 자, 요 단위 어디서 많이 보던 단위 아닙니까? 예.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단위 아닙니까, 이거? 예. 뭐하고 같습니까? 예. 압력의 단위하고 같죠. 단면적당 압력.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응력을 얘기하는데 압력에 대한 얘기도 같이 아우러서 비교하시면 응력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응력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는 풀긴 푸는데 도대체 응력이 뭐냐 정확한 개념을 잘 이해 못하고 푸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되니까 요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뭐 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쉽게 알고 있는 압력이라는 단위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압력. 자, pressure. 자,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자, 어떠한 공간에 자, 어떤 사각형 큐빅에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 자, 물이 담겨져 있고요. 자, 위에서 피스톤을 만들어서 얘네들을 누릅니다. 자, 여기 단면적은 1cm예요.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힘도 1kg/cm의 자승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압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압력이라는 단위는 그죠? 압력이라는 프레셔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단면적분의 힘으로 표시합니다. 여기는 P일 수도 있고 압력이니까 이걸 F로 표시하는 게 좋겠네요. 포스의 단위, 자, 에어리어의 단위.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면적은 얼마입니까? 단면적은 요거와 요거의 곱하기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한 1cm의 자승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1kg 포스. 요거 1kg이었으니까 1kg 포스 퍼센트라고 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압력의 최종적인 단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1kg force per cm의 자승. 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단위 얘하고 얘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똑같죠. 예. 근데 어떤 거는 압력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응력이라고. 단위가 같은데, 그죠? 단위가 같은데 왜 이거는 응력이고 얘는 왜 압력이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이 점점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뭐가 됐냐면 얼음이 됐어요. 자, 얼음. 얼음은 뭐죠? 얼음은, 예, 아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아이스. 아이스가 됐으면 얘네들이 뭐가 됐냐면요. 얘네들이, 예, 고체가 된 거예요. 고체. 꽝꽝 얼었잖아요. 그죠? 예, 얘가 이제 고체가 된 거예요. 고체. 자, 고체가 되었는데 위에서 누르는 힘의 크기가 변한 건 없어요. 1kg force for 1kg 포스인데 단위를 먼저 써버렸네 아까. 자, 1kg의 힘으로 이 고체를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 힘에 대해서 이 면적이 대응하고 있죠. 그죠? 이 면적이 대응하고 있죠. 압력하고 같이, 그죠? 똑같이. 근데 뭐예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 힘에 대해서, 그죠? 고체의 단면적당, 같은 단면적이니까요, 그죠? 고체 단면적당 이루는 힘이 발생할 것이다.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 압력은 어떤 때 발생한다고요? 어떤 면적에, 어떤 공간에 있는 면적당 가하는 힘인데,
액체일 적에는 우리가 그거를 압력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고체일 경우는 어때요? 고체일 때는. 고체일 적에는 이거를 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응력.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요. 그죠? 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파스칼의 원리 뭐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요.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이 그죠? 이쪽 면, 저쪽 면, 저쪽 면, 앞쪽 면, 아래쪽 면, 위쪽 면, 옆면 모든 사방에 같은 압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같은 압력이 그죠? 이게 좀 달라지는 거고 고체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고체인 경우는 요 힘에 대해서 반대 방향에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게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응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것만 캐치하시면 돼요. 두 개 다 말씀드렸으니까 압력은 액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힘. 그죠? 면적에 대응하는 힘. 응력은 고체에서 일어나는 힘. 예. 면적에 대해서 대응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면적당 어떤 힘의 관계를 나타나는 것이 고체상에서의 응력이다. 응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내용은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자, 뭐만 하시면 됩니까? 방향만 캐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단면적이 있고 단면적에 대해서 가하는 힘.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니까 요거는 인장의 힘을 당긴 거니까 그때 대응한 단면적당 힘은 응력이구나. 그때 인장 응력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죠?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그마 A분의 P. 자, 그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앞에 있는 요 기호 뭐 일반적으로 기호를 제가 T나 C로 표시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응력은 뭐 이거를 뭐 D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뭐 F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표기하는 사람들의 기분이니까. 예, 저는 C로 표기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면적당 힘이에요. 예. 방향만 틀려진 거예요. 방향만. 자, 전단력은 어떻습니까? 전단력도 마찬가지로 예. 요거와 요거는 여기 있는 모양새는 단면적당 힘이라고 하는 모든 모양새는 같은데 힘의 크기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에 따라서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만 달라진다라는 거죠. 모양만 달라진다. 모양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들은 이제 압축 응력, 전단 응력, 비틀을 이렇게 세 개 나누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제가 응력에 대한 연습 문제, 기본 연습 문제 하나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 보고 갑시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아주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자, 어떠한 사각형의 봉에 자, 요거 2cm, 요거는 뭐 요것도 2cm라고 할까요? 아니 쉽게 합시다. 2cm라고 하는 어떤 기둥이 있는데, 자, 기둥에 지금 얼마의 힘이 들어가냐면, 약, 10kg의, 그죠? 10kg의 포스에 힘이 눌리고 있다. 그죠? 자, 정사각형의 면에 2cm,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의, 그죠? 면에, 기둥에, 사각형의 기둥에 약 10kg의 무게가 가해지고 있다. 자, 이때의 응력은 얼마냐? 뭐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응력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단면적분의 힘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단면적은 4cm. 2 곱하기 2이니까 4cm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10kg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에 5에 약 2.5 예. 2.5 kg 포스 cm의 좌석. 예, 이게 응력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만 이제 충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